안녕하세요. 허모사피엔스의 MC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이로입니다. 지난번에 마셔봤던 그 라이프 시리즈 예, 신제품이요. 예, 굉장히 또 핫하게 힘들게 구했습니다. 네, 네. 진짜 구하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라이프 IPA 모자이크 싱글 DDH입니다. 어... 한번 마시면서 아, 예,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따를 수 있으려나? 따주세요. 자, 한번 따보겠습니다. 컬러는 색깔만 봐도 이제 네, 이제 뉴잉글랜드 IPA 예. 같네요. 네. 오, 향이 뭐 제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네네네. 어, 네. 어, 이걸로 마셔볼게요. 아, 어떠세요? 예, 뭐 그 전에 마셨던 라이프 시리즈처럼 되게 그 시트러스한 향이 벌써 그 아까 따를 때부터 막 이렇게 향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식감도 약간 주시한 게 좀 그대로고요. 좀 저는 이제 뭐지, 구아바랑 오렌지 중간쯤 그런 구아바 오렌지 네, 중간 그좀 뭐, 향이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약간 귤 같기도 한 그 네. 오묘한 향이 나는데요. 이 맥주는 이전에 마셨던 시리즈들과 동일하게 뉴잉글랜드 IPA 스타일이고요. 네. 뉴잉글랜드 IPA답게 이 탁한 외관을 가지고 네. 있고요. 뭐 보시듯이 아주 노란색이고 네. 또 과일 향의 아로마가 느껴지고요. 네. 전에 세 가지 시리즈가 같은 스펙에 혼만 네. 다르게 네네네. 해서 세 가지 다른 맥주를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네, 네네. 기억납니다. 네. 그럼 뭐 안 나시면 맥주팡팡, 맥주팡팡. 라이프 맥주편 참고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번 맥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에는 모자이크 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모자이크 예, 네. 오직 모자이크 홉만 두 번 드라이 호핑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두 번 드라이 호핑을 했습니다. 네. 네. 드라이 호핑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약간 그냥 단어만 생각해 보면 약간 마른 홉을 뭐 입힌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뭐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뭐 짧게 좀 네. 말씀드리면 홉에 있는 알파산이라는 게 열을 받으면 맥주의 신맛이 쓴맛이 납니다. 아, 쓴맛이 예, 그 IPA들이 쓴맛이 나는데 그래서 맥즙을 끓일 때 홉을 넣어서 맥주의 쓴맛을 부여하는데요. 아, 네. 그런데 홉의 아로마나 오일이 이 과정에 날아가게 됩니다. 아, 휘발성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향을 결정짓는 이 아로마나 오일을 더 강하게 해주려면 맥즙을 끓일 때가 아니고 네. 발효가 끝났을 때 아, 발효가 먼저 끝났을 네네. 때 맥주에다가 홉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발효가 끝난 다음에 홉을 엿는 데서 드라이 호핑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예. 이렇게 하면은 홉의 알파산은 열을 받지 않으니까 쓴맛이 나지 않고요. 아, 네. 예. 홉의 아로마나 오일만은 그대로 남게 되죠. 근데 맥주 이름에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니까 DDH라고 돼 있는데 예. 혹시 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 드라이 호핑했다는 아~ 게 DDH. 두 번 아~ 드라이 호핑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따르기만 해도 향이 막 이렇게 확 네. 하고 올라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병이 캔입하고 네. 최대한 빠른 시간에 먹어야지 이 향이 유지된다고 그렇군요. 하죠. 예. 그래서 뉴잉글랜드 IPA 스타일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자이크 홉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네. 모자이크 홉이 어떤 맛, 향을 지내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맥주가 되겠죠. 오.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이 사진 네. 예전에 그 본 기억은 네.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장면이 찍힌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사진 설명을 뭐 잠깐 하면요. 네. 라이프지의 3D 입체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들이라는 사진입니다. 아, 네. 1952년 11월에 파라마운트 극장의 모습이고요. 아, 네. 예, 부아나 데빌이라는 3D 컬러 영화를 보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보도 사진가이며 뭐 사진 작가인 아이어만이라는 분이 찍은 아, 사진이고요. 아이어만이요. 네. 예. 잘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보시면은 좀 약간 기괴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좀 재밌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부아나 데빌이라는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한 첫 3D 영화이거든요. 아, 네네. 그 이전에 3D 영화는 있었지만 대중적으로 뭐 네, 장편 네. 영화는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무튼 사진도 아주 유명하고요. 네. 사진 속 관객들이 보고 있을 영화도
아주 아, 유명하죠. 예. 맥주 마시다가 또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도 할 수 네. 있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예, 라이프지 자체가 어떤 우리 네. 역사를 사진으로 담은 그렇죠. 잡지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라이프 맥주 시리즈 중에는 캐처만 빼고 다 맛이 봤는데요. 아, 캐처는 갔는데 네. 솔드아웃 됐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아쉽더라고요. 이게 정말 괜찮은 맥주인데 참 구하기 네, 어려운 게 거예요. 좀 아쉽습니다. 보통 뭐 바틀샵 이런데 많이 가는 데가 한 12캔. 12캔. 뭐 12캔에서 뭐 이 정도고 보통 6캔도 있고 이 정도니까요. 있어요 하고 가면 없는 예약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뭐 물량 자체도 워낙 적게 네, 나오는군요. 크래프트 브로스가 좀 더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네. 앞으로는 많은 물량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브로리가 됐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네. 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기 전에 네. 오늘 이 영상이 어쩌면 마지막 영상일 수 있거든요. 뭐 라이프에서 새로운 시리즈는 원래는 안 네. 나온다고 아, 하니까요. 맥주가요. 네, 예, 네, 맥주가. 뭐라 했나요, 제가? 영상이요. 영상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어떤 맥주를 내놓을지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자, 뭐 다시 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에? 5점 만점에 5점이죠. 얘는. 저 네. 전에도 5점 줬었던 것 같은데 얘도 네. 뭐 같은 것 같아요. 모자이크 홉이라는 게 이게 제 이제 이게 홉리스트라는 책이거든요. 홉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보들이 있는 책인데 이게 신생 홉이에요. 아, 근데 이제 원래 시트라 홉이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네, 시트라는 좀 많이 들어요. 네, 그 홉에 이게 보면 온 스테로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스테로이드면 운동 선수들이 네, 그렇죠. 좀 더 강화시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제대로 이렇게 강화된 그러니까 시트러스 홉이라는 게 트로피칼 그러니까 열대 과일 맛이라든지 이런 게 강하거든요. 열대 과일 맛 아니면은 이 또 뭐죠? 이게 패션플루트. 아, 패션플루트. 예. 그다음에 뭐 근자두 이런 것들이 아까도 딱 깔 때부터 쫙 올라왔잖아요. 네, 예, 근데 제대로 따블따블 치고 했으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좀 먹을게. 네. 맛있어. 진짜 주스 같은 맛이 있어요. 사실 맛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애니 IPA, 뭐 뉴잉글랜드 IPA를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사실 네네, 너무 과일 주스 제가 초반에 근데 이제 이쪽 라이프는 사람이 좀 간사한 것 같아요. 식이 귀하면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흔하면 맛없어. 이렇게 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살 때의 그 나름의 투쟁 아니면 못 사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양이를 까지 이었어야 되는데 아쉽긴 한데요. 아, 네, 캣츠. 네. 네. 굉장히 이제 내년에도 좀 기대는 돼요. 어떻게 또 계속 놓을지.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겠어. 이제 뉴잉 아니고 또 다른 스타일로 이런 변죽을 주면 또 어떨까 하는 기대도 해요. 이제 뉴잉이 너무 과하니까.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어떠세요? 저는 뭐 계속 내보낼 것 같기도 해요. 크래프트 브로스가 좀 앞으로 계속 여태까지 뉴잉글랜드 스타일로 좀 재미를 봤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재미를 보려고 다른 호불호 내놓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어느 네. 바틀샵 사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한 2020년 가장 핫한 맥주 예, 가장 뭐 그 어떤 것도 없고 얘는 그러니까 이제 품질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 막 출시됐다 하면 막 전화가 빗발친대요. 막 그 예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좀 친한 데는 예약을 해주긴 하는데 지금 거의 예약을 안 해주고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때 뭐였었죠? 처칠이었나? 아, 네네네. 처칠 딱 갔는데 우리 앞에 끊긴 거예요. 맞죠, 맞죠. 없었어요. 아, 전화하고 갔는데 한 시간 반을 운전해 갔는데 막혀가지고 제가 엄청 막혔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해서. 뭐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야기 느낌도 있지만은 아무튼 맥덕절 입장에서는 이 라이프 맥주로 인해 가지고 나름 즐거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